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봄에 입을 자켓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켓의 종류도 다양하고 자켓들마다의 쿠디도 준비했으니 참고하셔서 이번 봄 아우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봄에 가장 쉽게 걸칠 수 있는 아우터인 데님 자켓이에요. 쉽게 걸치고 다닐 수 있는 만큼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청, 중청의 컬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데님 자켓이지만 컬러로 차이를 둬야겠다 생각해서 흔하지 않은 그레이시 컬러의 토닉 제품을 선택했어요. 스타일링은 다른 데님 셋업들처럼 그레이시한 컬러의 데님과 함께 셋업으로 코디하셔도 좋고 블랙 제품의 바지에 이 데님 자켓만 입으셔도 색감으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느낌의 코디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간절기 아우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시티 제품이에요. 저는 락시크 코디를 좋아해서 벨벳 소재의 롤링 스튜디오의 바시티 자켓을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핏 자체도 타 제품에 비해 슬림하게 나와서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슬림한 핏에 바지와 더 잘 어울려서 슬림진과 부츠컷 바지에 자주 매치하고 있어요. 평소에 락시크 코디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켓이고 소재에 주는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초봄에 많이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남친룩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우터인 블레이저예요. 패션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기신 분들 혹은 기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기본으로 집에 검정 블레이저는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블랙 컬러가 아닌 봄에 입기 좋은 컬러로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추천드려요. 봄 나들이 가면 대부분 검정 블레이저를 많이 매치하시는데 여러분들만큼은 베이지 컬러의 블레이저로 조금 다른 코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이지 컬러는 바지 색을 맞추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연청, 흑청 컬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부담없이 쉽게 코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즘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고 계시는 블루종이에요. 봄, 가을 간절기에 입기 좋은 아우터로 색감이 예뻐서 구매했어요. 처음에는 단추의 컬러가 아우터의 색감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단추 색깔이 튀지도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로 되어 있어 투웨이 지퍼의 느낌처럼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게다가 블루종 자켓의 특징에 맞게 자켓의 아랫단을 보시면 허리를 조이게 되어 있어 핏도 잡아줘서 깔끔한 간절기 아우터로 딱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켓은 비건 레더 자켓이에요. 리얼 레더 자켓은 너무 비싸서 페이크 레더지만 최대한 페이크 레더의 이질감이 덜 보이는 르마드 자켓을 구매해봤어요. 실제로 입고 다녀봤는데 특유의 페이크 레더의 가벼워 보이는 무드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완성도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단추를 제외하고는 히든 처리가 되어 있어 깔끔하면서도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밋밋해 보이지 않게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매치해서 톤온톤 코디를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흑청 데님과의 조합이 가장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꼼데 가르송의 코치 자켓이에요. 이번 23년도에는 바람막이보다는 코치 자켓들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당한 두께의 후드티 위에 바람막이를 입어도 좋고 낮밤 일교차가 심할 땐 얇은 이너 위에 입으셔도 좋아요. 바람막이보다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으니 이번 SS에는 코치 자켓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은 제가 봄에 입을 자켓들과 자켓들마다의 스타일링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입을 수 있는 아우터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때 구매해두면 가을에도 입으실 수 있으니 취향에 맞는 자켓 있으시면 미리 구매해두셔서 봄, 가을 아우터 걱정 없이 코디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